안녕하세요. 음식 애호가 동료 여러분. TV로 운동 경기를 보는 날 Pigs in a Blanket과 칩스를 곁들여 먹고 디저트로 애플파이를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제가 방금 언급한 재미있는 음식들은 전혀 다른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더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른 모습과 이름을 가진 인기 있는 음식들을 좀 더 확인해 보세요. 1번, 팬케이크. 여러분이 러시아를 방문한 관광객이라고 가정해보죠. 잠에서 깨서 버터와 시럽을 듬뿍 바른 두툼한 팬케이크가 먹고 싶어집니다. 아, 그거 딱이네요. 메뉴를 이리저리 살핀 다음, 아, 찾았어요. 여기 있네요, 팬케이크. 이거 주세요. 잠시 후 웨이터가 아침 식사를 들고 나왔는데 접시에 얇은 종이처럼 생긴 프랑스식 크레페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죠? 팬케이크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팬케이크라고 불리기 전에는 인디언 케이크라고 불렸습니다. 반면 크레페는 팬케이크의 유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3세기 프랑스 쪽 이야기거든요. 2번, 토스트. 아침 식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토스트에 관해선 프랑스인들의 상상력이 더 풍부한 것 같아요. 미국식 토스트는 그저 구운 빵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위에 버터와 젤리를 좀 발라줘야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프렌치 토스트를 먹어본 적이 있다면 하얀 빵의 달콤함을 알고 있을 거예요. 계란, 우유, 설탕, 바닐라, 계피가 조화롭게 섞인 그 맛을요. 그래서 프랑스에선 그렇게 두꺼운 팬케이크가 필요하지 않나 봐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걸 프렌치 토스트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프렌치 토스트는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쉬워요. 3번, Pigs in a Blanket. 좋습니다. 풋볼 경기가 있는 일요일에 미니 핫도그를 밀가루 반죽에 말아 오븐에 넣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헬멧과 패드를 쓴 덩치 큰 사람들이 아몬드 모양의 공을 던지는 경기를 보고 있고 오븐에서 꺼낼 그 음식을 Pigs in a Blanket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미국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국에 있다면 Pigs in a Blanket은 베이컨으로 말아 요리한 미니 핫도그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풋볼은 미식 축구가 아니라 축구일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Pigs in a Blanket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국에서는 소세지 롤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인들은 영국식 미니 핫도그를 베이컨 마리 핫도그라고 부르죠. 이름이 좀 시시하죠? 4번, 베이컨. 베이컨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미국의 베이컨은 돼지의 배 부위의 고기로 기름기가 많고 얇고 바삭바삭한 긴 조각으로 먹습니다. 영국에서 베이컨은 돼지의 등 부분의 고기로 지방이 적고 두껍고 쫄깃쫄깃하며 둥근 조각으로 먹습니다. 미국인들이 캐네디언 베이컨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미국과 캐나다 유형의 중간쯤 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 미국에서 영국식 베이컨을 찾기 힘들다면 캐네디언 베이컨을 한번 찾아보세요. 5번, 푸딩. 미국인 친구들은 푸딩을 생각할 때 크림 같은 커스터드 디저트를 상상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푸딩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푸딩에 대한 영국식 정의는 어떤 것에 넣고 끓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아침으로 먹는 악명 높은 블랙 푸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 소세지라고도 하죠. 정말요? 그렇다면 전 절대로 안 먹을 거예요. 영국에도 달콤한 푸딩이 있지만 그건 미국에서 플란이라고 부르는 케이크 같은 음식입니다. 반면 영국의 플란을 미국인들은 과일 파이라고 부릅니다. 아, 좀 혼란스럽네요. 이름은 다르더라도 파이의 달콤함은 그대로일 거예요. 피 소세지만 빼고요. 6번, 달걀. 달걀은 세상 어느 곳에서든 여전히 달걀입니다. 저는 스크램블이 좋아요. 하지만 유럽의 상점들은 달걀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요. 미국 농무부가 살모넬라균을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달걀을 냉장 보관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럽 국가들이 세균성 식중독을 막기 위한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의 코팅을 그대로 남겨두는데 원래 코팅이 있었나요? 이 코팅이 달걀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달걀에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암탉의 예방접종을 합니다.
7번 브레드스틱. 이 맛있는 지중해 음식을 먹게 된 게 이탈리아 사람들 덕분이라는 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일명 그리시니라고 불리는 원조 브레드스틱은 음식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변화한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식당에서 브레드스틱을 달라고 하면 소스에 찍어 먹을 수 있는 기다랗고 부드러운 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탈리아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브레드스틱을 달라고 하면 그리시니의 오리지널 버전이 나올 겁니다.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는 바삭바삭하게 구운 가느다란 젓가락 같은 과자 말이에요. 8번 케찹. 케찹 역시 전파 과정에서 변화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친숙한 빨간색의 소스로 알고 있죠. 토마토, 식초, 설탕, 그리고 온갖 양념으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호주에 가서 버거 위에 케첩을 달라고 한다면 웨이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이럴지도 몰라요. 토마토 소스 말인가요? 80년 전 케첩이 아직 호주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토마토 소스를 양념으로 대신 제공하곤 했던 것에서 유래했다는데요. 지금은 호주에도 케첩이 있지만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케첩의 철자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답니다. 9번 칩스. 영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음식 중 하나는 피쉬 앤 칩스입니다. 여러분은 생선과 감자칩을 상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영국인들이 칩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렌치 프라이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한편 영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우리가 칩이라고 부르는 감자칩을 크리스프라고 부릅니다. 감자튀김을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유래는 1800년대 혹은 심지어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자칩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프랑스식으로 튀긴 프렌치 프라이는 얇고 바삭한 감자칩이라기보다는 튀긴 감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10번 쿠키. 우리가 보통 쿠키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케이크를 뜻하는 네덜란드어 쿠게에서 유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쿠키를 작은 케이크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쿠키가 좀 더 바삭하다는 점만 빼고요.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는 쿠키를 비스켓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초콜릿칩 쿠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쿠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미국인들이 비스킷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은 빵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스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그러면 미국에서 스콘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른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11번 젤리. 미국인들은 쿠키나 스콘이 아닌 비스킷에 버터와 젤리를 발라먹기를 좋아하죠. 말랑말랑한 젤리를 빵에 바르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달고 말랑말랑한 간식 젤리는 미국에서 젤로라고 하고 빵에 발라먹는 잼을 젤리라고 부릅니다. 아, 머리에 쥐나요. 물론 미국에도 잼이 있지만 부드러운 젤리와는 달리 보통 과일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미국을 여행할 때 참고하세요. 또한 영어로 잼에 빠졌다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랍니다. 아, 머리가 빙빙 돌아요. 12번 파이. 이제 디저트 얘기를 해볼게요. 아, 파이에 대해서라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호박, 사과, 블루베리, 체리. 어쨌든 세계 몇몇 지역의 파이는 우리가 알고 좋아하는 달콤한 과일이든 둥근 페이스트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 파이는 짭짜름하고 반죽이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치즈, 시금치, 버섯, 그리고 심지어 고기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러한 종류의 파이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가나, 나이지리아, 짐바브웨에서도 인기가 있답니다. 13번 밀키웨이 초코바. 지금쯤 뱃속에서 꼬르륵대는 소리가 날 거라는 거 압니다. 여기 나라마다 약간 맛이 다를 수 있는 친숙한 식품의 마지막 예가 있어요. 만약 밀키웨이 초코바를 좋아하신다면 유럽에서 나오는 버전도 맛보고 싶으실 거예요. 유럽 버전도 물론 초콜릿과 누가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캐러멜 층이 없습니다. 유럽의 밀키웨이 초코바는 쓰리 머스카티어 초코바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밀키웨이 초코바를 우유에 넣으면 위로 떠오른답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좋아요, 밝은 면 친구들. 점심시간 아직 안 됐나요? 뭔가 먹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있는 음식에 대해 묻고 싶네요.
요리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거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서 머무르세요.